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자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7일 월요일 3시 44분을 지나고 있어요. 네, 시장이 마감을 했고요. 네, 종가가 끝났죠. 오늘도 답도 팔았네요. 네, 오늘도 팔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제 생각 위주로 좀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 일단 좀 아쉽죠, 많이. 네, 저도 제넥신을 상당히 좋아라 하는 기업인데, 자, 사이클 자체는 뭐 실상 조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넥신 뉴스 같은 경우에 뭐 이번 아스코 같은 경우에 뉴스가 좀 나오는 부분은 삼성제약의 그 췌장암 신약 리아벡스주, 네, 그것만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얘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소멸이죠. 이벤트 소멸인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뉴스가, 네, 없습니다. 별로. 네,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네, 별로 그렇게 좋은 뉴스 플로우는 아니죠. 네. 그리고 금요일에도 이제 설렘이 별로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올해 말은 돼야 10만 위로 갈 듯하다. 일단 조금 힘들게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 기준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전 같을 때는 어떤 기준점으로 봤냐면은 이 기준점. 네. 그러면은 실제, 네,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느냐, 깼다가 빠지느냐에 대한 기준을 맞다라고 하면은, 실제 근데 여기 같은 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덜 빠진 부분은 있어요. 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차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런 저항 트렌드를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게, 예, 예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쭉 빠졌는데, 여기서는 한번더 도전하고 빠지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돌파를 하지 못하느냐, 약간 이런 관점인데, 돌파를 결국에 못했어요. 예. 그리고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고점들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좋은 사이클은 아니에요. 근데 일정 횡보 구간을, 횡보 구간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되려고 하는데, 그 확대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정도 가량?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만약에 내려오면 또 다섯 번 정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 자체가 지금 방향성을 보고 있는 건데,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를 또 깬다라고 하면은 또이 정도를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다음 매물대를 또 찾아봐야 되는 걸좀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조금 핵심 매물대를 또 찾아봐야 되는 위치가 되었고요. 물론 여기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네, 이런 자리들은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지 라인으로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를 이탈하면은 실제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선이 될 것이니까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는 이제 거래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런 사이클이 멀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점을 여기 있다 잡았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죠. 네, 그러면은 실제 조금 하락세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보통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저점을 깨는 127% 정도를 이제 보통 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보나치 비율의 127% 여기. 그러니까 보통 여기를 잡게 돼요. 여기인데 실제 여기서는 횡보를 하다가 여기 원래는 그러니까 한이 구간? 이 구간 정도가 이제 잠재적 반전 영역으로 해석을 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그래도 의도적으로 좀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이때는, 와, 좀 그렇게 좋은 사이클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또 이제 횡보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또 돌파되는. 예. 이건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런 트렌드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트렌드는 점점 낮아진다. 는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또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진짜가 될 확률이 높죠. 진짜 상승장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근데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트렌드를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고 일단은 그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에요. 관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또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여기랑 여기 이 자리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가 이탈하면은 빠지죠. 여기가 이탈하면은 좀 많이 빠지죠. 근데 여기가 또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뭐 반등을 진짜 이게 상승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는지 좀 지켜봤다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이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락장이죠 현재 시장은 뭐 그냥 횡보나 좀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지수는 그런 상태인데 얘 혼자는 지금 하락장이에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많이 하락장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게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참 어렵게 가네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불어나가는 걸 보기 전까지는 조금 접근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주요 지지 라인은 맞는데 여기가. 주요 지지 라인은 맞죠. 이런 구간들이요. 이런 구간들이 주요 지지 라인은 맞는데 여러 차례 지켜주기도 했고. 근데 이게 여기가 뚫리면은 뚫리기 전까지는 뭐 매수로 받는 건 맞아요. 네, 매수를 받는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살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낫고, 가장 베스트는 이런 저항 트렌드를 돌파하는 시점. 네. 저항 트렌드도 뭐 이렇게 지켜주었다가,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대 양봉을 딱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조정 이런 식으로 주다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할 때도 강한 매수세나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려면 어떤 이슈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뭔가 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또 바뀐 대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요. 좀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네. 일단 아스코 같은 경우에 열긴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배열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엄청난 큰 호재가 발생을 해도 잘 먹히지 않는데, 네. 뉴스도 요즘에 잘안 나왔어요. 네. 역배열 상태에서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 잘안 먹죠. 네. 어쨌든. 조금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많이.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AP 메신저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가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카톡 친구를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그 방으로 이제 안내할 수 있는 안내를 이제 도와줍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